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0년 봄, 여름 패션 트렌드를 셀링 컬렉션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 스타일을 유지를 하면서 트렌드를 어떻게 접목시키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스타일이 있을 테니까 그 스타일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접목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봄, 여름 패션 트렌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뉴트로고, 조금 풀자면 70년대 보헤미안 무드, 페미닌 무드, 로맨틱한 무드와 80, 90년대를 관통하는 매니쉬한 무드가 공존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런데 제 스타일은 페미닌 쪽은 아니고요. 매니쉬한 스타일 좋아하고 모던한 스타일을 좋아하고 또좀 캐주얼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리고 레트로하거나 빈티지한 무드가 들어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에 제 스타일에 어떤 식의 트렌드를 넣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한테 필요한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스타일에 어떤 식으로 트렌드를 접목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편집한 내용 보시면서 설명 이어나갈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본 아이템이 페미닌한 블라우스인데요. 좀 여성스러운 아이템을 추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생각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넥크라인이 높고 러플이나 프릴이 달린 이런 컬러를 하이 러플리 컬러라고 하는데요. 페미닌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같이 이렇게 목이 짧은 사람은 이런 디자인 비추예요.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턱 밑에 부딪히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너무 답답해서 별로예요. 그래서 이 아이템은 일단 저한테는 아웃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이 스트링이 달린 블라우스가 트렌디하다 해도 네크라인이 너무 높은 디자인은 아니고요. 두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프릴하고 리본이 달려 있지만 네크라인이 좀 낮은 디자인이에요. 내가 로맨틱한 블라우스를 고른다면 이렇게 넥라인이 최대한 낮은 걸로 고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컬러는 보이는 것처럼 베이지라든지 뉴트럴한 컬러가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라운드가 베이스가 블랙이거나 톤 다운된 어두운 컬러가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모던하면서도 베이지한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과 잘 코디해서 오래 입으려면 그런 디자인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생각해 본 아이템은 기본 베이직 셔츠인데 양쪽 앞단에 프릴이 달려 있죠. 이런 거를 프릴드 부점이라고 하는데요. 입생로랑 하면 턱시도 수트로 유명하고 그 수트 안에 입던 셔츠, 이런 디테일의 셔츠입니다. 60년대에 발표를 해서 80년대에 다시 리바이벌 됐던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매니쉬한 이런 기본 셔츠에 페미닌한 요소가 있는 이런 디자인이 오히려 매니쉬한 걸 좋아하는 저한테는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델처럼 뭐 단추를 허리까지 못 풀겠지만 두 개, 맥시멈 세개풀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목걸이 레이어링하고 이러면 보헤미안 느낌도 나고 여성스러운 요소도 있으면서 매니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컬러도 보시는 것처럼 네이비나 블랙, 화이트 이런 기본 컬러로 선택을 하면 베이직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는 디자인 역시 생로랑의 컬렉션이에요. 기본 베이직 셔츠에 블랙 트윌리 하나 메고 있죠. 리본 묶지 않고 그냥 자유로운 느낌으로 한번 질끈 묶었어요. 네, 굳이 로맨틱한 블라우스를 살 필요가 있을까? 네, 가지고 있는 기본 셔츠에 트윌리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허리라인이 들어간 여성스러운 숏 재킷 하나 코디를 하면 페미닌한 느낌, 매니쉬한 느낌, 보헤미안 느낌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겠어요. 돈 굳었습니다. 네, 역시 생로랑 컬렉션입니다. 베이직한 셔츠에 저지 소재의 셔츠를 하나 더 레이어링 했어요. 예, 스타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셔츠에 단추를 한 3개 정도 풀어서 섹시한 느낌의 페미닌을 표현해 줬고요. 화이트의 저지 셔츠는 네이비를 선택을 해줘서, 숏 팬츠는 블랙이죠. 그래서 클래식한 느낌까지 주고 있는 그런 스타일링 같아요. 예, 스타일링 너무 괜찮아요. 물론 저지 셔츠 하나 사야 되긴 하지만 레이어링 하지 않아도 따로 입어도 될것 같고요. 네, 이 정도 스타일링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생로랑 컬렉션입니다. 기본 베이직 셔츠 단추 한 4개 풀었을까요? 깊은 V 넥라인 연출해줬고 목걸이 한 서너 개 레이어링하고 반다나 해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걸로 충분히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야 되는 아이템이 전혀 없네요. 지금 이 스타일은 스타일링으로 다 해줬어요. 보헤미안 무드, 매니시한 느낌, 섹시한 여성스러운 느낌까지 다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원피스로 넘어갈게요. 셀링 컬렉션입니다. 블라우스하고 마찬가지죠. 넥라인 너무 높아요. 하이 리본 컬러가 달려 있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 이렇게 로맨틱한 롱 원피스에 관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것처럼 하이 넥라인 안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처럼 V존이 깊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프릴이나 리본이 있더라도 최대한 낮게 로우 넥라인이 되어 있다면 예, 입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보는 것처럼 톤 다운된 컬러여야 되고 실루엣은 A라인이나 세 번째 보이는 것처럼 슬림한 라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 데님 팬츠를 사야 한다면 꼭 부츠컷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지금보다 한 7, 8kg 정도 살이 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거의 일주일에 5일을 이 부츠컷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살이 찐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예쁜 부츠컷 하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데님 고르실 때 주의하실 게이 워싱된 부분이 넓지 않고 가늘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무릎까지만 워싱이 내려오게 무릎 아래는 워싱이 없는 거를 고르는 게 훨씬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뒷모습은 엉덩이 제 엉덩이보다 약간 위쪽으로 워싱이 있게끔 하고 너무 밝지 않게 그렇게 고르는 게 힙이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예쁜 부츠컷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참고할 아이템은 이 생로랑에서 보여준 데님 쇼츠예요. 가지고 있는 데님 중에서 안 입는 거 자르면 될것 같아요. 키커 보여야 되니까 무릎선 위쪽으로 잘라주시고 아니면 좀더 짧게 숏팬츠로 세 번째 보는 스타일처럼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보헤미안 분위기 충분히 날것 같습니다. 밑단 처리 따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다음은 재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킷은 첫 번째, 두 번째처럼 과하지 않은 오버사이즈 정도면 좋을 것 같고, 길이는 10선을 넘지 않게 최대한 짧은 길이가 예, 저처럼 작은 사람한테는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스타일은 체크예요. 체크 괜찮고, 두 번째는 핀스트라이프입니다. 핀스트라이프 역시 생로랑의 시그니처인 수트의 소재의 특징이죠. 근데 저는 핀스트라이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솔리드에 재킷이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세 번째 보는 것처럼 컬러가 없는 가디건 재킷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숏한 기장감이 예, 키가 커 보이게 하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봄이 너무 짧아서 이 재킷 사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컬러는 첫 번째 보이는 것처럼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뉴트럴 컬러나 아니면 블랙이나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턱시도 재킷인데요. 턱시도 재킷은 이 라펠 부분에 세틴으로 되어 있는 재킷을 얘기하죠.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생로랑 디자인이에요. 길이감은 힙선보다 짧아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셀린 디자인은 허리선까지 오는 숏한 길이감입니다. 저한테는 이런 길이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생로랑의 가디건 재킷인데요. 이렇게 허리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좀더 페미닌한 느낌을 주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레이어링 하기에 좋고요. 그래서 재킷은 사실 조금 애매한 아이템이에요. 봄에 사기가 예, 조금 고민해야 해봐야 될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아이템 살펴봤습니다. 블라우스하고 원피스는 낮은 넥라인과 V존 확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데님은 부츠컷,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님 팬츠 잘라서 버뮤다 쇼츠로 입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재킷이 제일 고민이네요. 가을 겨울에 레이어드 생각하면 허리 핏대는 숏한 기장감에 가디건 재킷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재킷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스타일에 맞는 스타일 유지하면서 트렌디한 포인트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생각 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부담 없이 편하게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